없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있나요? 하네스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. 뭐 이렇게 업계용 하네스도 있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일반 슬링 같은 걸로도 없고 배낭으로도 없거든요. 근데 갔는데 미안하다 못 업힌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?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무조건 그냥 네. 구조 대원 말 듣는 게 제일 편해요.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. 북한산에서 갑자기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. 낙뢰 맞았다고. 어머. 사람들이. 네. 능선이니까 이 중턱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. 거기까지 저희가 암벽등반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환자를 이제 처치를 다 하고 네. 환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네. 또 그때 다시 이제 낙뢰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위험한 상황이었네요. 네. 이제 낙뢰가 그친 다음에 환자를 이제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. 가장 위험한데 가장 최전방에 계신 것 같아요, 진짜. 네. 말씀을 들어보면. 저희가 이제 특수산악구조대로 들어간 거는 이제 둘 다 같이 동기로 들어왔거든요. 만 4년이 조금 넘었어요. 19년도 말에.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소방관이 꿈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방학과도 갔었고 그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또 동아리를 산악부 동아리에 들어갔어요. 그때부터 이제 산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국립공원으로 가자. 항상 느끼는 거예요, 이거는. 신고를 받고 저희가 환자한테 가잖아요. 그러면 장비를 들고 빠르게 가다 보니까 숨이 계속 헐떡헐떡해요. 그 상황에서 환자를 마주치면 환자분들이 아픈 상태인데 저희를 걱정해 주는 거죠. 서로 이제 저희는 환자를 걱정해 주고 환자는 저희를 또 걱정해 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막 그런 서로 이제 안 힘드시냐고 그럴 때 엄청 뿌듯함이 느껴져요. 구조했던 분을 한 6개월 후에 산에서 마주쳤거든요. 저 알아보시면서 이제 그때 저 구해주신 분 아니냐고 막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. 그때 조금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엄청 막 빨리 가고 막 오버페이스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굳이 정상이 아니어도 그냥 동네 뒷산 가듯이 그냥 천천히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면 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. 그 얘기는 혹시 엄대장님한테 하셨나요? 엄대장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사람을 갖지 말라면 너무 사랑합니다.